오늘 이 시간에는요, 풍선꽃을 같이 한번 만들어봐요. 준비물은 260g 풍선 1개하고요, 물풍선 6개, 가위와 펌프. 자, 시작해봐요. 준비한 물풍선에 바람을 두 번씩 넣겠습니다. 바람 빠지지 않게 이렇게 잡으시고요. 다른 풍선에도 하나 더. 둘이 교차하셔갖고요. 한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 묶어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. 제가 미리 하나를 불어놨고요. 꽃잎이 다섯 개니까 하나 더 볼게요. 이번에는 꽃잎 바람 두 개 넣은 거 하고요. 꽃술이 될 다른 색깔 풍선에 바람을 한 번만, 조금만 넣겠습니다. 이렇게.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차하셔서 두 번 돌리시고 묶어줄게요. 자, 그러면 총 이렇게 꽃잎 다섯 개의 꽃을 낸 하나가 준비됐어요. 자, 요거를 두 개 두 개 교차. 또 요것도 해서 교차. 자, 이렇게 해서 꽃잎을 준비해 주시고요. 자, 이번에는 꽃대를 만들겠습니다. 바람을 한 여섯 번만 넣겠습니다. 묶기 편하게 바람 조금 빼주시고요. 자, 묶어주시고. 먼저 요 접어꼬기 네 개를 할 거예요. 접어꼬기 네 개. 접으셔서요. 한 세 손가락 정도 되게끔 해서 돌려주고 매듭이 풀리지 않게 이 가운데로 한번 지나갈게요. 이 똑같은 거를 세 개 더 만들겠습니다. 바람이 뒤로 가게끔 눌러가면서 이렇게 네 개의 접어꼬기를 했어요. 요거를 미리 불어놓은 풍선하고 같이 연결하겠습니다. 요 고리하고 요 꽃잎하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. 두세 개 한 번 더 돌릴게요. 완성이 됐어요. 우리가 많이 했던 하늘 보고 있는 꽃을 앞으로 보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 방울, 작은 방울 하나 만드시고요. 한 두 손가락 정도의 작은 방울, 여기와 여기를 같이 맞물리고요. 살짝 들어서 돌려주겠습니다. 앞에 모양은 이렇고요. 뒷 모양은 있습니다. 간단하면서도 이쁜 꽃다공이 완성됐어요. 다음 시간에.